많은 이들에게 여수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선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들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여행하다 협동조합 컨셉은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해보자, 경험을 쌓아보자 주의해서 또 문화활동이나 이런 것들, 축제 같은 거를 하면서도 또 시민들이나 여행객들한테 여수에 얼마나 즐거운 게 많은 것인지도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하고요. 다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들과 여수 여행객들에게 진정한 여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이든지 한다는 여행하다 협동조합. 이를 이끌고 있는 남은진 대표님을 여행하다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예쁜 바다 카페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수에서 청년 활동을 하고 있는 남은진이고요. 문화 활동도 하고요. 여행 쪽 기념품 만드는 것도 하고요. 정착 관련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여행하다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수에서 기념품을 만들 수 있는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여수의 기념품이 딱히 없거든요. 되게 젊은 사람들이 사갈 수 있는 기념품이 없어서 기념품을 만들려고 같이 연구하려고 여행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속해 계신가요? 네, 저희는 총 7명의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기념품 만드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행 쪽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처럼 이제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저도 이제 여수를 살진 않지만, 이제 여수에서도 상당히 즐길 것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수에 가장, 여기는 정말 가볼만 하다, 추천하는 장소가 있으실까요? 이제 육지 여행도 좋지만 사실은 섬 여행을 많이 추천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먹방을 하고 싶으시면 연도라는 섬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풍경 좋은 곳 가보고 싶다 하시면 금오도라는 섬 추천하고요. 금오도요? 진짜 섬 여행 하고 싶다 하시면 거문도 추천해드려요. 거문도? 네. 그리고 지금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의 행사를 또 참가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창업자 제작자들과의 소통도 직접 그 진행을 하셨다는데 그 모임 어떠셨나요? 그때 그 모임에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됐고 네. 좀 가장 좋았던 거는 콘텐츠 코리아랩 분들이 저희랑 같이 매칭하셔가지고 네. 멘토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도 주시고 하는 것들에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해서 그쪽에 교류가 좀 더 많았는데 굉장히 좋았던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앞으로 여행하다의 그 발전을 기원을 하고요. 앞으로 여수에 저도 이제 여수의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도 활동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남은진 대표님과의 만남.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 대표님의 열정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관광 관련 콘텐츠에 대한 고민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엄청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